자누라고 수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도시개발법 일부 남은 파트 정리하고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까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225조 도시개발조합 파트를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일부 했고 오늘은 도시개발조합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진행할 때 수용상방식 환지방식을 적용해서 봤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시개발조합은 별도로 함제가 출제되니까 잘 관심 있게 정리하십시오. 자, 도시개발조합 약자로 조합 이렇게도 하고요. 이 법에는 도시개발법에는 조합이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약자로 조합.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조합 이렇게 해도 되고 도시개발조합 해도 되니까 같은 말이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 도시개발조합은 바로 이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세 가지 있는데 그중에 이 도시개발구역 이렇게 지정해가지고 이 구역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한다. 개발해서 원 땅 주인한테 주는 방식 이걸 환지방식으로 하죠. 환지방식으로 시행해 나갈 때 시행자가 되기 위해서 만드는 조합을 도시개발조합을 합니다. 그래 이 도시개발조합은 만들 때 누가 만드냐. 이 도시개발구역이 딱 정되게 되면 이 구역을 지정한 지정권자가 있고요. 이 안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바로 만드는 조합. 이걸 도시개발조합을 합니다. 이때 이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절차가 있어요. 조합을 설립할 때에 설립 절차가 있는데 먼저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만나가지고 의사표시합니다. 야, 우리 조합 설립하자. 이렇게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그걸 법률행위를 하죠. 이러한 법률행위는 합동적 법률행위가 됩니다. 조합의 설립행위라고 하는 그 법률행위는 합동적 법률행위를 하는데 지네들끼리 의사표시 와서 조합 설립하자라고 의사합치인 법률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 도시개발법에서는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바로 이 공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등장하려고 만든 만큼 바로 행정관청에게 조력을 받아야 돼요. 그걸 인가를 받는다 이렇게 해요. 조합 설립에 따른 인가 신청에서 인가를 받아야 그 불완전했던 법률행위가 마침내 법조로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해서 조합 설립행위라는 행위가 법적으로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친구들 조합을 설립하려면 이걸 신청해서 설립 인가를 신청해서 이때 신청을 할 때 신청서를 누구한테 드냐 지정권자한테 내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누구한테 된다고요? 지정권자. 이걸 꼭 알아두시고 그래 이제 지정권자가 신청서 접수했다 그러면 나름대로 첨부할 서류가 들어겠죠. 첨부 서류가 들어오는데요 여러 가지 서류가 들어가겠습니다만은 일단 우리 조합 설립에서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라는 약관인 정관을 작성해서 내는 거예요. 정관 뭐예요? 정관 알겠죠. 조합원들의 권리무 조합을 운영하게 한 약관 이걸 정관이라고요. 이걸 첨부서 내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여러 명 있다. 그러면 조합이 적법 절차 걸쳐서 성립이 되면 이 안에 토지 소유자들은 자기 의사하는 모양의 조합원이 되어서 조합 경비도 내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하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아와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뭘 받아와라고요? 동의서. 그러면 법에서 얼마의 동의를 요구하느냐. 들어보세요. 대한민국에서 어떤 건을 결정할 때는 100% 동의로 합니까? 아니면 다수결 원리로 합니까? 그렇죠. 대한민국 헌법도 그랬고 법률도 그랬고
다수 논리로 바로 만들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듯이 이 조합을 설립해 나가게 될 때 이 안에 있는 토지소유자 100% 동의까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얼마의 동의를 요구하느냐. 이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것은 토지를 미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중요하다 보아서 이 안에 편입된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리고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총수, 토지 소유자 총수의 바로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서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동요건이 시험권으로서 중요하니까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면적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총수가 나중에 나오죠. 이걸 바꿔치면 틀려요. 면적 3분의 2 이상 그랬는데 2분의 1 이상. 총수 2분의 1 그랬는데 3분의 2 이렇게 바꿔치면 틀린다는 거. 그리고 이 와자가 중요합니다. 또는 하면 틀린다는 거. 이 또는은 이거하고 이것 중 선택적 요건이 되거든. 이걸 충족하든 이걸 충족하든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이런 말이고 또 하나 또는이 나오면 와가 나면 동시에 다 충족해야 된다. 동시 요건이다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와란 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와다 또는 하면 틀린다. 뭐가 나면 틀린다고요? 또가 또는이 나면 틀린다 이걸 알았어요. 그래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모양새를 다시 변형해서 이렇게 됐다 합시다. 그래 이걸 3등 나눕시다. 이렇게 지금 나눴어. 이때 하나 둘 셋. 그랬을 때 최소한도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 동의를 받으라고 했죠. 면적 대비. 그래 이때 보니까 이쪽 땅 전체가 그냥 A거다. 이 땅 전체가 B거다. 근데 여기 짜투리 땅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10명 있다라고 가정할까요? 10명. 10명 있다 가정했을 때 그래 이때 이 A하고 B가 그래 조합 설비하자라고 동의서 줬어요. 근데 여기 10명이 동의서 안 줘버렸네. 그러면 이 요건 충족했다 볼 수 있어요? 충족 못했다 봐요? 면적은 되는데 총수에 문제가 발생했죠? 총수 여기 10명 12명 하면 12명이죠? 총수 몇 명이다고요? 12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하고 B가 동의서 줬다 하더라도 면적은 통과됐다 할지언정 이 총수에 부족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12명 중 얼마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6명. 그러면 2명 큰 땅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그래 우리 한지방식으로 도시발사하자라고 동의서 줬어. 그래 조합 만들자 해서 동의서 줬다 하더라도 10명이 반대하면 이 요건 충족했다 볼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2명이 동의하고 최소한 여기 몇 명이 또 동의서를 내주면 이 요건 충족하느냐? 4명. 이해되죠? 그럼 반대로 이쪽에 일단 10명 그 동의 받았어요. 조합 설비하자 해서 동의서 줬네요. 10명이. 근데 여기가 동의서 안 줘버렸어. 그러면 이쪽 요건을 충족했다 하지만 면적은 충족시키지 못했죠. 그래서 여기 10명의 찬성을 동의를 받고 최소한도 한 명을 포섭해서 동의서 받아야 요건을 충족했다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되죠? 자,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이상의 동의를 받을 거 이렇게 됐죠. 이때 이 동의 요건을 마칠 때 말입니다. 만약 여기 보십시오. 여기 국가 땅이 있다. 이 안에 아니면 지방 자산체 땅이 있다. 이걸 국공이라는데 나머지 개인 땅 사유지가 있다. 그때 이 동의 요건을 충족해 나갈 때 이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공이었다면 국공지 면적 포함해서 사유지가 통째로 싹 포함해서 3분의 1을 계산하냐 국공지 면적 빼고 사유지만 가지고 3분의 1을 계산하냐 이런 문제가 있겠는데 우리 도시개발법에서는 국공지가 있다면 포함할까 제할까요? 그 면적 계산할 때 누가 그러던가요? 제한다고 궁금해서 뭐. 그렇죠. 둘 중에 하나인데 제한이면 포함. 그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해. 도시개발법 포함 이거 했을 건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 도시개발법은 포함한다 이렇게 하세요. 알겠죠? 도시개발법 뭐 한다고? 포함. 포함. 한 장 넘으면 226페이지 있거든요. 226페이지 박스 안에 보면 도시개발계획의 토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동의자수 산정할 때에 국공이익이 있다면 포함한다 제한다? 포함. 거기다 써놔. 도시개발법 이렇게요.
그 옆에 딱 크게 지금 우리는 무슨 법을 공부하고 있는가? 도시개발법. 그래, 도시개발법은 포함 국토개법은 제 이렇게 지난주에도 한번 체크를 했던 것 같은데 했을까요? 했죠. 자, 그래서 그거 주의하시고 그 박스 안에 있는 요건을 보면은 여기 보십시다. 여기 보니까 여기에 B 땅이 A, B가 이렇게 통째로 큰 땅을 가지고 있는데 B가 혼자 소유할 수도 있겠지만 조사해 보니까 B1, B2에서 이렇게 B 사형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 이렇게 4분의 1씩 아버지한테 뭐 상속받아가지고 아직 나누지 않았는가 공동소유 돼 있어요. 이렇게 4명이. 그래 이때 이런 것들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다 그래요.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이때 그러면 이 토지 소유자 총수를 계산할 때 이 사형제는 너도 한 명, 너도 한 명, 너도 한 명 해서 네 명으로 계산해 주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 법에서는 이 여러 명이 하나의 토지를 공동 소유했다면 토지 소유자 총수를 계산할 때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만 토지 소유자로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해됐죠? 그게 2번입니다.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만 토지 소유로 인정하면 된다 이렇게. 또 다음에 조합원이 되었을 때도 의결권을 행사할 때는 바로 이 공유자를 대표하는 한 명만은 의결권을 주고 나머지 세 명은 의결권이 없는 조합이 돼요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여기 또 한 필지는 한 필지인데 이거 확대해서 한 필지인데 여기에 구분 건축물 있어요. 그래서 구분 건축물이 있고 구분 건축물 내에 구분 소유자들이 아홉 명 있다. 구분 소유자. 그래 이네들 이 땅에 대한 공유자네요. 공동 소유하고 있는 그런 소유자들이요. 구분 소유자들이 대지에 대한 공유 지분을 구분의 1씩 가지고 있어서 공동 소유하고 있는 땅인데 보니까 여기가 한 필지인데 공유자가 아홉 명 있다. 아홉 명. 그때 이네들 토지 소유자 총수를 계산할 때 이네들 또 아홉 명을 대표하는 한 명만 토지 소유를 인정하느냐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달라진다는 거. 이때 구분 소유자는 구분 소유자별로 토지 소유자 한 명함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 알겠죠? 자, 그게 단서에 나오거든요. 다음한 집합금으로서의 및 가연한 법률에 따라 바로 구분 소유자가 있다면 구분 소유자는 각각을 토지 소유자 한 명으로 봐줘라 이렇게 하고 있죠. 자, 그걸 잘 이해드세요. 이해된가요? 자, 그거 받으시고 그리고 다음에 이제 조합원이 되었을 때도 이네들은 의결권을 각각 하나씩 법조로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총에 열면 조합총에 열면 한 명이 와서 아홉 명 와서 다 의결권 하나씩 행사하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사형제가 가지고 있을 때는 이것은 의결권 한 명에만 주고 세 명 없는 거예요. 의결권 이렇게 아십시오. 자, 그 다음에 그 정도 보시고 이때 여기 이제 동의서를 줬어. 이때 설립인가 신청서를 들고 이제 지정권자에 가 대표자가 근데 마음이 바뀐 친구가 있어 동의서 준 친구죠. 그때 인가를 신청하기 전이라면 철회할 수 있다는 거 알겠죠? 철회하면 동의자로서 빼준다. 근데 인가 신청서 들어가 버렸다 그러면 철회는 못한다는 거. 이것도 좀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 지금 저기 H라는 사람이 있는데 조합 설립에 따른 동의서 줬네요.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이 여기 있는 땅을 그 친구한테 매매를 통해서 뭐 증여를 통해서 소유권을 넘겨받았어. 동의한 토지 소유한테. 그러면 이 토지 소유권을 승계했던 친구는 그 동의 효력도 승계하느냐 아니면 자기는 반대한 걸로 법적으로 인정하느냐. 아닙니다. 동의 효력은 그대로 승계가 된다. 이렇게 알았어요. 이해됩니까? 그 내용이 226페이지 그 동그라미 4번 승계란 말 있어요. 보고 계시죠? 승계. 찾나요? 그래. 그러면 봐봐. 여기 토지를 동의한 자한테 승계받았던 그 친구는 동의한 걸로 간주한다 했는데 이 친구도 설립인가 신청자라면 이 친구도 동의를 철회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를 이해드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립인가 신청서 들어갔다 합시다. 들어가가지고 지정권자 검토해서 오케이 요건 충족했다. 그러면 인가 내죠 이렇게. 그러면 조합 설립행위는 유약 이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조합이 바로 성립되느냐? 아닙니다. 설립인가 떨어지면 그날부터 그 대표자가 주된 사무소 소지 가서 30일 이내에 법인 등기를 해야 돼. 법인 등기. 뭐 등기 한다고요? 법인 등기. 그래 이렇게 등기를 해야 돼. 등기. 등기를 꼭 해야 합니다. 등기를 하면 마침내 조합이 성립된다. 역으로 해석하면 등기하지 않으면 조합은 성립되지 않는다. 설립인가만 받아가지고는 성립이 안 된다. 이렇게 알았어요. 이게 중요해요. 알겠죠? 뭐까지 해야 조합은 성립된다?
등기까지야. 이때 등기함으로써 이 사람의 결사체, 토지 소유자라고 하는 그 사람의 결사체에 법 인격이 부여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사람과 똑같이 권리 주체로서 인정해 준다 이겁니다. 법 인격이 등기함으로써 그 사람의 결사체에 부여되니까 이 등기하면 조합은 성립되어서 성립된 조합은 법이 된다. 법인. 그래서 우리 민법 권리 주체의 자연인과 우리의 자연이고 그다음 법이 있잖아요. 권리 주체로서 이 조합은 이제 시행자가 되었을 때 모든 법률 관계를 자기 이름을 걸고 진행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이때 이 법이라고 하는 조합, 이 법이라는 조합은 법적으로 어떠한 성격을 갖느냐면은 법적 성격은 지금 이 조합은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개발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서 성립이 됐네요. 도시개발법은 법을 크게 이원화시켜서 사법과 공법으로 나오는데 이 도시개발법은 공법일까 사법일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부동산 공법하고 있죠. 사법 민법이라든가 특별사법은 상법이 있어요. 그래 이런 것들이 이제 공법인데 공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서 조합을 성립시켰기 때문에 이 조합은 법적으로 공법상 법이다 그래요. 뭐라고? 공법상 법인의 성격을 갖는다 그래. 법인 공법상. 그리고 지금 이 조합은 바로 시행자가 돼서 만들었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돈 벌려고 만든 조직 아니에요. 돈 벌려고 만든 조직이 회사가 있어. 회사. 우리 상법상 회사 네 가지가 있는데 주식, 위안, 한명, 합자 이런 네 가지 회사는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만든 법입니다. 그런 것들을 영리법이라 한 데 반해서 이 조합은 시행자가 돼서 만들었으니까 비영리법이다 그래. 비영리. 영리법이 아니다. 그리고 사람의 결사체 법인격이 부여됐으니까 사단법이다 그래.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시고 이 조합에 관하여 일단 도시개발법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는 내용을 우선 적용해.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그런데 이 법에 없으면 나머지 필요한 사항은 무슨 법에 있는 규정을 갖다 적용하면 되냐. 이걸 준용이라는데 준용 법규는 준용은 민법 중 그 민법에는 재단법인 규정도 있고 사단법인 규정도 있고 조합 규정이 있는데 그중 무슨 규정을 갖다 준용하느냐? 민법 중 그렇습니다. 사단법인 규정이 있거든요. 사단법인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을 갖다 준용해야 된다. 사단이지 재단 아니다. 조합 아니다. 이 규정을 준용하면 된다. 이렇게 알았어요. 여기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바로 226페이지 마지막 동그란 2번에 있죠. 보고 계시죠? 그거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 잘 받으시고 그 다음에 설립등기 해야 조합은 성립된다 꼭 알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조합을 설립했어. 여기 보세요. 이렇게 설립인가 받아가지고 등기축을 했는데 이 조합에 설립인가 받고 말이죠. 설립인가 받고 일정한 내용을 변경하려고 변경. 그때 다시 변경인가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알겠죠? 뭐 받아야 된다고요? 변경 인가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인가 받은 내용 중 변경을 하려 하는 사항이 경미한 사항이다. 경미한 사항. 우리 법에서는 경미한 사항을 두 가지로 두고 있거든. 두 가지. 경미한 사항을 이렇게 변경할 때는 신고하면 돼. 신고. 뭐만 된다고? 신고. 그러면 어떠한 사항은 경미한 사항으로서 신고만 하도록 되느냐?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여기 봐봐요. 이 조합 설립 인가를 지정권자한테 신청할 때는 우리 조합 설립에서 사무실을 여기다 두겠습니다 했어. A라는 장소에다 둬서 운영하겠습니다라고 바로 인가를 받았는데 그 사무소를 저쪽 다른 데로 이전하려고 그래. 이걸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이라고 그래. 주된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그 지역을 변경하려고 한다. 그때는 변경 신고만 된다 그 말. 이해되죠?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알겠죠? 그리고 또 우리 조합원들한테 알릴 때 이렇게 알리랍니다라고 공고 방법을 정해서 설립인가 신청 인가 받는데 그때 인가 받았던 내용과 달리 공고 방법을 변경하려고 그래. 공고 방법을 변경하려고 그래. 그때도 변경 신고하면 된다. 이게 바로 경매한 사항 변경이거든요. 그 내용을 225페이지에서 상단 조합설 인가 파트에서 보면 나옵니다. 넷째 줄 알겠죠?
그래 그걸 딱 눈으로 찍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225쪽 있죠? 225쪽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 225쪽 설립인가 해서 넷째 줄 보면 나오니까 그거 받으시고 나머지 쭉 넘어가서 보시면은 이제 227페이지 이렇게 해서 조합이 성립됐다 그러면 이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은 누가 되느냐? 조합원 자격권은 꼭 알아주셔야 돼요. 어떤 자가 조합원 자격권을 갖게 되냐? 바로 동의한 자만 될까? 반대한 자는 동의하지 않고 반대한 자는 조합원 될 수 없을까? 아니면 제 안에 있는 건축물 소유자가 될 수 있을까? 이름자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법에서는 바로 제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면 모두 다 동의를 분하고 강제로 다 조합이 된다. 당연 조합이 된다 이렇게 하세요. 누구다고? 누가 된다고? 오 그래 그래요. 도시개발구역이 있어야 돼.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이면 무조건 그자가 동의했던 반대했던 강제로 다 조합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당연 조합이 된다 이거 이해를 해두셔야 돼요. 건축물소유자 지상권이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두시고 그 다음에 그 227페이지 동그라미 1번에 그런 게 나오니까 봐두시고 이제 그러면 이 조합원인 이자들 토지소유자들 조합원이니까 조합 구성으로서 의무도 지게 되고요. 권리도 행사하게 돼요.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여러 가지 사대문가 있잖아요. 뭐 납세 뭐 해줘라. 그만 돈 내라면 돈 내라면. 그 돈 갖고 이 나라 운영할 테니까 생각하지. 그런 의무를 다하기에 여러분을 법에서 보호해줍니다. 누가 여러분 집에 침범하면 경찰 보내서 잡아가고요. 이렇게 하죠. 재산도 지켜주고 말이죠. 그래서 이 조합원들도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그 의무가 뭐냐. 조합 이렇게 운영하려면 사무실도 하나 임대하고 조합장 뽑아서 의자 책상 주민수 일시켜야 되고 이사감사 뽑아서 일시켜야 되잖아요. 또 직원 뽑아서 일시켜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경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경비. 뭐가 들어간다고요? 그래. 이 조합을 운영할 때 엄청난 경비가 들어간데 이 경비라고 항상 하늘에서 떠는 것도 아니고 땅에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여기 조합원들 내는 거예요. 조합원들. 알겠죠? 이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 이게 의무예요. 의무예요. 알겠죠? 그래 이 야 부담감 내 조합체 부담을 부과하면 내야 돼요. 안 내? 연체료 부과합니다. 법에 의해서 뭐가 나간다고요? 연체료. 이것도 안 내네? 그러면 자 이 돈을 안 내고 있다 그러면 조합 측에서는 직접 찾아가서 내 나라 이렇게 강제 주사할 수 있는 법조건 아니었기 때문에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제 등 특도한테 맡기게 돼 있어. 이걸 위탁이라고 해. 뭐라 한다고요? 위탁. 위탁해서 징수가 가능하다 이겁니다. 알겠죠? 이때 얘네들 조합체한테 그런 위탁을 받아서 징수를 해다 줬어. 그러면 공짜일까? 수수료 갖다 또 조합측에 줘야 될까? 그렇죠. 고생했습니다. 징수해다 주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징수한 돈이 100원이면 100원 중 4원 받아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4%를 준다 그래요. 몇 퍼센트 준다고요? 4%. 이거 알아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의무를 이행을 하도록 하고요. 의무 이행의 대가로서 권리를 보장합니다. 그래 우리 국민들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죠. 이 권리 뜻이 뭐냐면은 법률상 일정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힘을 권리라 하는 거예요. 법률상 일정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힘. 그러면 이 조합은 이 법에 의해서 어떠한 힘을 행사하게 되냐? 의결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의결권. 조합 안건을 처리할 때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뭐 행사한다고요? 의결권. 그래.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때 의결권을 행사하게 될 때에 저 아까 A는 땅 엄청 큰 거 가지고 있었다. B도 어마어마한 큰 거 가지고 있다. C 콩만한 거 가지고 있었다. 그때 보유 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차등 의결권 행사하느냐? 아니다. 보유 토지 면적 값이 평등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됐다. 그 내용이 박스 안에 1번에 있을 겁니다. 보고 계신가요? 1번을 공부하게 써요. 보자 앞에 있다. 보자 앞에 있다. 조합원은 이렇게 쓰나. 보자 앞에 있다. 보자 앞에 있다. 조합원은 이렇게. 조합원은 보유 토지 면적과 관계없는 그 말에도 체크 관계없는 면적과 관계없는 그 말에도 포인트 잡아 평등한 의결권을 옆에다 말해서 의결권을 갖는다 이렇게 의결권을 갖는다 됐나요? 알겠죠? 그게 중요해. 자, 그 다음에 이 쭉 내려가셔서 그런데 말입니다. 이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 아까 조합설빙 해가지고
여기 저 어떤 Y라는 사람이 땅 가져왔어. 이 사람도 토지소유로서 의결권을 쥐고 있었어. 근데 이 의결권을 B가 이 땅을 넘겨받아 버렸다. 그러면 이 의결권도 승계가 돼서 이럴 때는 두 개 행사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자, 그 내용이 바로 그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해당 도시법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받은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함에 따라 본래 의결권은 달리 의결권은 별도로 그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조합원의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것도 좀 봐두시고 나머지 통과하고 밑에 3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조합총회를 열어서 의결권 행사할 때에 아까 하나의 필지인데 아까 아까 뭐냐 그 공유자 했었죠. 여기 그 형제 사형제가 가지고 있는 거였었죠. 이때 공유자들은 그 공유자가 4명 있다면 4명 중 대표 공유자만 의결권 행사하고 3명은 의결권이 없는 조합이 된다는 거. 근데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별로 각각 의결권을 하나씩 행사한다. 이렇게 이해해 두십시오. 그 내용이 3번에 나오니까 3번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겠죠. 자, 그리고 거기 동그라미 3번 보면 그 다만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정비구역할 때 정비란 말 지워버리세요. 도시개발구역 이렇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공남 공궐 후에 이렇게 오타 나왔으니까 정비구역을 지우고 뭐라고요? 그래 도시개발구역으로 수정. 거기 동그라미 3번에 셋째 줄 정비구역을 지우시고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공남 공궐 후에 집합건물 소유 및 관련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분할해서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의결권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꼭 읽어보시고 가로 2번 이 조합의 임원 이때 조합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조합의 임원을 선임합니다. 뽑습니다. 이때 조합 임원이라고 하는 감투는 세 가지가 있다. 바로 조합장이라는 감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사 그 다음에 감사라고 하는 감투 이 세 가지를 임원진하죠. 이렇게 이런 임원을 뽑는다. 이걸 선임이라고 그래. 이때 여기 보십시오. 이 조합을 운영해 나갈 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에 이 안건을 의결하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조합 총회를 꼭 두는 거예요. 뭘 둔다고요? 총회. 그래 조합은 전체 성원이 함께 참여해서 안건 의결하게 되는 그런 최고 의결구가 총회입니다. 근데 이 조합원 수가 많을 때는 총회를 가지고 안건을 의결을 하려면 체육관도 하나 빌려야 되고 뭐 토론에서 의결을 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총회의 권한을 대행해서 안건을 의결해 나가도록 하는 조직인 이걸 둘 수가 있어요. 대의원회. 알겠죠? 이렇게 그래 조합에는 큰 조직으로서 총회가 있고 또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뭐가 있을 수가 있다고 대원회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 대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조합은 여기 봐요. 이 조합원의 수가 그것도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이 아까 공동 소유하고 있는 그 자들은 네 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어도 바로 의결권은 한 명만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 수 대비 50명 이상인 조합이 있다. 그럴 때는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대원을 둘 수가 있어요. 이렇게. 꼭 둬야 되는 것이나 뭐라고 한다고? 둘 수 있다. 몇 명 이상일 때게요? 50명. 그것도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수가 50명 이상인 조합에는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대원을 둘 수가 있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임의적이에요, 이거. 이렇게 그래서 대원회도 있고 총회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때 이 임원은 어디에서만 뽑아야 되냐? 꼭 총회에서만 뽑아야 된다. 이렇게 하세요. 어디에서 뽑는다고요? 총회. 대원에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것도 아시고 총회를 꼭 열어가지고 조합원들이 다 참석하는 그런 가운데 그 말이죠. 총회. 그래서 바로 임원을 선임한다. 조합장 선임, 이사 선임, 감사 선임은 어디에서만 하는가? 총회에서만 한다. 대원에서 안 된다. 꼭 알아주시고 그러면 이때 조합장, 이사, 감사를 뽑는다. 그럴 때는 이네들은 누구 중에서 출마해가지고 이렇게 선임이 되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겠죠. 자, 이거 임원은 조합장에서 감사 이네들은 조합원 중에서만 선임이 돼요. 누구 중에서만요? 조합. 그러면 조합원이란 건 뭐예요? 저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란 말 아닙니까? 토지 소유자. 도시발구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중에서만 총회로서 임원으로 선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세요. 토지 소유자. 근데 이 토지 소유자도 아까 봐봐. 바로
공동 소유하고 있는 아까 형제들, 그네들은 한 명에만 의결권이 있고 세 명은 아까 의결권 안 줘버렸죠, 법에서. 그때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조합은 있고 의결권이 없는 조합은 있을 수가 있어. 그때 이 임원은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 중에서만 출마해서 당선되면 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누구만 출마할 수 있다고요? 의결권. 그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만 출마할 수 있어.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아까 여기 어떤 형제, 사형제가 아까 이렇게 공동소유하고 있었어. 그래, 이제 이게 큰형이고 동생들이라고 하지. 형이 가서 의결권 행사는 저분으로 행사하세요 해서 동생이 양보했어. 그러면 동생 3명은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 형은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이네요. 그래, 오늘 총회 열어가지고 조합장에서 감사 뽑는다 해서 이 형이 참가했어, 총회. 그래서 이걸로 나가려고 출마해서 서류 냈습니다. 그때 서류 심사해보니까 이 분이 맞기는 맞아. 바로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조합 맞은데 보니까 한 살짜리 왔어. 아니, 한 살은 좀 그렇다. 네 살배가 왔어. 여기 동생 한 살, 두 살, 세 살, 네 살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자들도 조합장에서 감사가 될 수 있냐? 이런 자겠죠? 그래. 우리 법에서는 미성년자는 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무엇은 될 수 없다고? 미성년자. 그래. 이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이라도 미성년자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미성년 뜻은 알죠? 아직 19세 이르지 못한 친구들, 민법상 그런 친구들 미성년자 합니다. 안 됩니다. 또 이 서류 냈는데 여기 봐봐. 그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 말인데 바로 문제가 있어서 가정법부터 이걸 선고받았네. 피한정 후견이다라고. 또 피성년 후견이라고 선고를 받았어. 이네들은 문제가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네들을 민법상 제한 능력자로 하는데 단도로 위한 법률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 될 수 없다. 뭐가 될 수 없다고? 임원.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임원이 될 수 없다. 임원. 그게 시험에서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틀려요. 이네들 또 땅 주면 다 조합원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임원은 그 결격사유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임원. 임원 결격사유.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해 주십시오. 임원이 될 수 없다. 그 외에도 또 서류 됐는데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는 자가 있어. 또 서류 됐는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고 면제되는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있어.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그런 자들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될 수 있고 2년이 지나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 또 파산 선고받았지만 복권된 자는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이런 자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결격사유로 받으시고, 결격사유자가 아니어서 출마해서 당선됐는데 당선되고 나서, 즉 임원이 되고 나서 여기 결격사유에 그 사유가 발생해버렸다. 그러면 사유가 발생한 날, 다음 날이면 자동적으로 퇴임치된다 이렇게 알았어요. 알겠죠? 그 내용이 바로 227페이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꼭 봐두시고 넘어가셔서 박스까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4번까지 자 지금 보려고 합니다. 4번도 중요하거든. 이 임원은 겸직이 허용된다, 금지된다, 금지돼. 여기 당선이 지금 조합장, 저 조합원 중에서 A가 됐다. 이사 바로 저 H가 됐다. 감사 Y가 됐다. 그때 A라는 조합장이, 여기 조합장이 있는데 조합장이 뭐 이사도 해먹고 감사도 해먹고 직원도 다 해먹어서 싹쓸이 해먹을 수 있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래, 독점 안 된다. 그래서 이 조합장 되면 이사 감사 직원 해먹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하십시오. 또 이사도 마찬가지,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겸직이 금지됩니다.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셔서 또 이런 경우도 있어. 봐보세요. 여기 땅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환지방식 사업장에 땅을 가지고 있는 A가 여기에서 조합 만든다요. 조합장으로 나가도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여기도 땅을 하나 사놨네요. 근데 여기서도 환지방식을 가지고 조합 만든다고 해요. 조합. 그때 여기도 조합장에서 감사 뽑는다는 겁니다. 이때 이쪽에 조합원으로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A가요. 그때 저기에서 조합장에서 감사하면서 여기도 속된 말로 끼웃게 돼서 감투 쓰려고 할 수 있느냐? 안 된다 이겁니다. 여기서 하나 감투 썼으면 여기 같은 목적의 사발하고 있는 다른 지역에서는 해임할 수 없다. 이걸 겸직 금지라고 그래. 알겠죠? 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5번. 5번도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여기 보십시다. 이 조합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인이 지금 만들어졌잖아요. 이 법인의 대표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대표이사예요. 대표이사. 이사도 법인의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이 조합 업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해서 이네들이 조합이라고 하는 법인을 대신해서 업무가 수행했게 되면 그 법률적 효과는 법인에서 안고 가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네들 조합의 법인의 대표성을 띄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모든 업무를 처리할 때 이네들이 조합을 대표하느냐? 그건 아니다. 조합장이 A다. 아까 이사가 뭐 H다. 이네들 바로 자기가 몸담고 있는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자기가 체결하고 온다. 계약을 체결하고 온다. 그러면 어때요? 자기 이익을 우선시하겠어? 조합 이익을 우선시하겠어요? 자기 이익을 우선시해서 조합에게 해를 끼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법사는 야 조합장 너 네가 몸담고 있는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든가 계약을 제기할 때는 넌 한 발 빠져라. 그때는 조합 대표자 아니다. 그때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해서 싸워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법에서. 그리고 야 이사 네가 조합을 상대로 네가 몸담고 있는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계약을 제기할 때도 너 조합을 대표하지 못한다. 조합장 너도 안 돼. 감사 네가 조합을 대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받으시고 6번의 내용 이 조합장은 조합의 대표자 조합사무 총괄 책임자 대원의 총회 열면 의장이 된다 이사의 의장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나머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총회 이 조합 총회를 해서 어떤 안건을 의결하냐 저기 보세요. 이 조합 총회를 해서 여러 가지 안건을 처리합니다라고 의결사항이 나와 있죠. 이런 것들 의결하는데 박스 안에서 1번 줄까 봐요. 정관 변경 2번에 개발계획단만 딱 줄 거. 잘 따라와요. 개발계획단 줄 것이고 2번 수립 및 변경단만 줄 거. 끝들이 수립 변경. 2번 개발계획단 줄 것이고 박스 안에 수립 및 변경 줄 건나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6번 환지계획 작성했다 줄 것이고 그 다음에 9번 조합임원의 선임 그때 줄 것이에요. 그때 임원했다 똥하셔봐. 임원 세 가지 감투를 갖다 써봐 이제. 임원 감투가 뭐 있어요? 써봐 안 보고. 그걸 응용해서 나오니까 임원이 뭐냐 이거예요. 감투가 썼나요? 뭐뭐 조합장 이사 감사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런 조합장에서 감사를 임원이라고 그 임원 선임 그리고 10번 줄 거예요.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까지만 그걸 몇 개 줄 건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줄 건나요? 다섯 개 줄 것다면 다섯 개 묶어요. 다섯 개를 묶어서 이렇게 써 조합 총회에서만 의결 가능함. 어디에서만 의결할 수 있다고? 조합 총회에서만. 조합 총회에서만 의결 가능함. 이렇게 써놓으세요. 조합 총회에서만 의결 가능함.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나머지 줄 안 끊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써. 나머지 사항은, 나머지 사항은 대원에서 의결 가능함. 이렇게 써. 됐죠? 자, 그 다섯 가지는 어디서 의결해야 한다고요? 조합, 총회. 대원에서 할 수 있다 없다고요? 없어. 그걸 이해해 두시고 특히 조합장이사 감사는 어디에서만 설명한다고? 총회. 그리고 환지계획 작성, 정관 변경 이거 오른쪽도 모시면 2번 대원회가 나올 겁니다. 대원에서 3번을 먼저 볼까? 3번 대원회는 조금 전에 가로 1번 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사항 쭉 네모가 있었는데 그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한 총회 관할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다섯 개를 의결할 수 있다 없다? 이거 그래 그래 다섯 개를 묶어서 다시 공부하고 이렇게 써봐. 다섯 개를 묶어서 바로 이것은 총회에서만 의결할 수 있고 이것은 총회에서만 의결할 수 있고 대원에서는 의결할 수 없다 이렇게 써놔요. 공부하고 이렇게. 그게 좀 읽을 때 난감하니까 딱 써놔버렸어요. 다섯 개는 어디에서만 의결하느냐? 조합총회에서만 의결하고 의대에서 안 된다고요? 대원에서는 의결할 수 없다 이렇게 딱 써놓으면 편해 공부하기가.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1번 꼭 봐두시고 아까 했으니까 마지막에 둘 수 있다 50명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대원회를 구성할 때 대원수 너무 많이 뽑으면 안 되니까 조합원 총수의 10분의 1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되 대원은 의결까지는 조합원 중에서 정원에서 정하면서 선출합니다. 그 다음에 조합 경비 부담해가지고 마지막에 동그라미 2번 조합원 바로 조합원에게 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고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만약 안 내면 지네들 직접 강제징수한다 이탁한다고요. 동그라미 4번 이탁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탁했다 그래서 징수에다 줬다 그러면 징수한 금액 얼마를 갖다 준다고요. 4% 그거 받으시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셔서 230페이지 보시면은 자 지금까지 우리는 조합이라는 조직을 공부했는데요. 이 조합은 뭐 하려고 만든다고요? 아까 시행자가 되기 위해서. 시행자가 되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시행자 파트를 정리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 나머지 친구들은 조직만 만들고 딱딱 등장하면 됐죠. 그래 시행자가 됐은 자 12명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래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한다. 그때 절차가 있는데 가장 먼저 이 구역에서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개발계획을 만들죠. 그래 이 계획을 수립해서 이 계획 내용에다가 그 사업을 하게 되는 도시발구역 범위도 포함하고 그리고 시행자도 누가 들어간다는 거 포함하고 시행 방식도 포함하고 이 개발계획 내용에 따라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수립하죠. 그래서 이걸 고시함으로써 이 구역도 자동적으로 이렇게 고시가 되고 그 사업성에도 확정됩니다. 그러면 이 도시발구역 지정고시가 있게 되면 시행자는 사업을 실시하게 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죠. 이때 실시계획을 작성하게 될 때 이 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그 장소는 국토협상 도시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고시가 되므로 지구단위계획을 짜야 되겠는데 지구단위계획은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집어넣어서 작성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지구단위계획은 누가 뭐 할 때 짠다고요?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짜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 봐보세요. 이 구역을 지정하게 된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봤는데 개발계획 내용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짜는 거 아니다. 집어든 거 아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개발계획 내용에 따라 집어든 게 아니라 어디다 집어든다고? 실시계획에다가 꼭 포함한다. 이렇게 하셔요. 알겠죠? 그 내용을 바로 230페이지에서 볼 수 있어요. 보고 계신가요? 자, 이때 이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는요. 바로 이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해야 돼. 그래 개발계획에 맞게 이렇게 개발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짜죠. 이 실시계획을 짤 때는 도면 이걸 설계도서라고 그래. 그리고 자금계 사업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작성합니다. 이때 이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했다면 그 친구들 바로 이렇게 사업을 실시해도 되죠. 라고 인가를 신청해야 돼. 누구한테 인가 신청하냐? 지정권자한테. 이 구역을 지정했고 자기를 지정했던 지정권자한테 바로 인가를 신청해. 지정권자. 근데 지정권자 지가 시행했다면 자기는 작성해서 바로 정해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고시하고 실시계. 이렇게. 그리고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지정권자한테 인가 신청해서 인가 고시를 받아야 돼요. 이렇게. 인가 고시를 받아야 사업에 착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때 이 실시계 인가 신청은 일정한 기간을 두고 있어요. 이렇게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구역을 지정하셨다면 그 구역 지정하셨부터 늦어도 이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지정권자한테 인가 신청을 몇 년 해야 되냐? 3년 해야 돼, 3년. 몇 년이요? 3년. 만약 3년에 하지 않으면 3년이 된 날 다음날에 이 구역은 자동으로 해제를 간주해버려요. 자, 그래서 3년에 들어갑니다. 다만, 이 예조로 먼저 도시발굴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하는 경우는
이 고시된 개발계획 속에 들어있는 시행자, 이 고시로부터 실식 인가 신청은 이 구역의 면적이 330만 정부터 미만이다. 미만이면 3년에 신청을 하고 이상이면 330만 정부터 이상이면 5년에 신청하면 돼요. 이런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때 이 기간 내에 신청하면 이 구역은 자동적으로 바로 해제가 됩니다. 그 기간이 된 날 다음 날에. 그래서 그 기간 내에 맞춰서 이거 내야 되는데 넣어가지고 이거 받으러 갔다 합시다. 이때 지정권자님이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시도지사일 수도 있거든. 사업장에 따라서 여기서 봐보세요. 이때 지정권자가 국장이다 그러면 자기가 시행자로서 실식을 찾아서 정한다. 정해서 고시하려고 한다. 아니면 인가권자로서 자기가 인가를 내주려고 한다. 그때는 미리 그 지역의 시도사 대도시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정권자가 시도사에 있다면 자기보다 하급자인 이 사업장을 가라고 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대도시장 빼고 이런 자들의 의견을 미리 듣고 이걸 진행하게 돼 있어요. 그 내용이 밑에 나옵니다. 밑에 바로 가로 1번 꼭 읽어두시고 1번 중요표하고 2번 인가에서 동그라미 1번 지정권자한테 가서 받아라 이렇게 돼 있죠. 그때 동그라미 3번 중요표 3번을 꼭 봐두세요. 실식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 지정권자면 누구한테 가서 의견 드려야 하냐? 시도사, 대도시장 의견 듣고 시도사가 지정권자이면 대도시장 뺀 나머지 시장, 군수, 구청 의견을 미리 들어라. 이거.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오셔가지고 바로 실시계획을 이제 확정 고시했다 합시다. 고시. 그러면 가로 4번을 건너뛰어. 가로 4번을 보시면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동그라미 1번 중요표 찾나요? 4번 1번. 이때 이렇게 봐보세요. 실시계획을 이제 고시했어. 이렇게 고시하면 실시계획에는 지금 뭐가 포함되어 있어? 아까 지구단위계. 원래 지구단위라는 것은 도시군가로 입안해서 결정고시해야 되거든. 그런데 특례로서 야 이 실시계획 고시권자가 지정권자 있잖아요. 지정권자가 곧 도시군가의 결정고시권을 쥐고 있는 친구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실시계 고시했으면 이 속에 들어있는 지구단위계 그냥 자동적으로 결정고시된 걸로 간주하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가 있으면 지구단위계 결정고시에 있는 거 본다고요? 실시계획이 뭐 때문에 고시예요? 작성해요? 고시. 고시. 알겠죠? 작성은 시행자가 하는데 고시는 지정권자 해주거든. 그래서 고시란 말 꼭 받으셔. 근데 시험에 나왔어. 실식을 작성한 경우 그렇게 써서 냈어. 그럼 틀려버리는 겁니다. 실식을 고시한 경우 실식에다 줄 거 봐. 밑에다 써놔. 밑줄 것이고 지구단위기 포함되어 있으면 이렇게 써놔. 지구단위기 포함되어 있어. 그 속뜻을 이해하면서 쭉 읽으면 편해요. 그러면 외울 것도 없어. 이해하면. 자, 실식을 고시하면 그 속에 뭐가 들었다고 지금? 지구단위. 그래요. 그래서 그 고시된 내용 중 국토의 계획에 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 그것입니다. 그것은 같은 법에다 출발 국토계법이요. 국토계법들은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거 본다 이렇게 돼 있죠. 마지막에 도시군관리계획이 그것다 줄 거 봐. 그것다 줄 것이 같은 말로 지구단위계획이 이렇게 해도 같은 말이에요. 출제한데 또 그렇게 바깥이니까 같은 말로 이해하시오.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거 본다. 같은 말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본다.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 경우 그러면 봐보세요.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 났어. 이렇게 이번에 고시된 이 지구단위계획이 여기서는 법하고 똑같은 거 이제 이 사업장에서. 근데 이번에 고시된 이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과 좀 맞지 않는 종전에 도시군가로 결정했던 것이 있었다면 그건 법으로 말하면 구법. 이번에 고시된 내용은 신법. 신법과 구법이 상충하면 무슨 법 우선 원칙이 적용된다? 신법. 그래서 여기에 이번에 고시된 내용하고 종전에 결정했던 상관에 서로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면 고시된 내용으로 싹 변경된 걸로 간주가 된다. 법적으로 이렇게 받으세요. 마지막 보세요. 이 경우 종전에 도시군가로 결정된 사항 중 이번에 고시 내용에 이번에 신법이에요. 신법 보러 하면 고시 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은 고시된 내용으로 싹 뭐 된 건다? 변경된 건다. 신법적으로 다 바뀐 걸로 본다. 이거면 이해되죠? 자, 거기까지를 봐두시면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자, 넘어가시고 여러분은 이제 어마어마한 실력을 갖췄다 볼 수 있어요. 넘어가시고 232페이지 통과할 테고 이런 거 볼 거 없고 넘어가요. 바로 234페이지 통과하고
235페이지로 갑니다. 235페이지. 이제 이렇게 사업을 착수하게 될 때요. 여기 보십시다. 이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시행방식 몇 가지 있다? 세 가지.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여기 보십시다. 이때 세 가지 중 이 개발계획을 짜는 지정권자님이 아예 개발계획과 시행방식을 선택해서 딱 고시합니다. 그때 시행방식이 몇 가지 있다고? 하나, 둘, 셋. 알죠? 수용 또는 셈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 있죠. 이렇게. 그 내용 235페이지 보십시다. 1번 읽어두실 거. 그 다음에 2번에 동그라미 박스 안에 들어가서 꼭 봐두실 거. 박스 안에 가서 보면은 환지방식, 수용 셈방식, 혼용방식 있죠. 이거 중요표에서 달달달 읽어두셔야 돼. 여기서 공부하는 것은 어떤 것을 해야 하느냐. 어떤 사유가 있을 때 수용 생방식을 정해서 사업하느냐. 사유가 거기 나와 있죠. 자, 그 수용 생방식은 계획주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그것다 포인트 잡아.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 찾았나요? 집단적 그 말다 포인트 잡아라고. 다 하지 말고 핵심을 찍어. 집단적 그 말 나오면 무슨 방식으로 한다고 일반적으로 수용 또는 생방식. 그러면 세종시라든가 판교 신도시, 동탄이 신도시, 저기 또 뭐 내포 신도시, 이렇게 뭐 안동의 그 도청 이전 신도시 이런 데는 크게 하고 있어, 콩만하게 하고 있어요. 크게 하고 있어요. 이걸 집단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때 집단적으로 하게 될 때는 무슨 방식을 정해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고? 수용 또는 생방식. 알겠죠? 그걸 꼭 알아주세요. 그리고 바로 개발에서 온 주인한테 다시 주는 방식이 환지 방식이라고 했는데, 환지 방식은 밑에 그 지역의 집가가 인근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높다. 그래서는 많은 보상을 준비하던 부담도 있고 또 사업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니까 그냥 개발해서 원주인한테 주는 환지 방식을 정해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거 꼭 봐두세요. 보고 계시죠? 그거 잘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 대의로서 효용을 증진해 나가고자 바로 토지를 교환한다, 분합한다, 지목 변경, 형질 변경, 구역 변경을 한다. 그 안에 들어서게 되는 공공세, 도로 공원 이런 것들을 공고세를 하는데 이걸 설치한다든가 있었던 거 변경 아니면 그 정비한다. 그럴 때도 무슨 방식을 한다? 환지 방식. 그 사유를 잘 받으시고. 혼용 방식이라는 것은 두 개를 섞어서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아시되, 박스 밑으로 가 있어서 2번. 이때 혼용 방식으로 시행할 때는 다음 방식으로 사업을 할 수도 있는 바, 이 하나의 사업장에 있다가 수용 생방식 전용 구역과 환지 방식 전용 구역을 구분해서 할 수도 있어. 그러면 분할 혼용 방식. 구분하지 않고도 할 수 있어. 미분할 혼용 방식을 한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넘어가시고, 넘어가셔서 보면은, 자, 이 시행 방식이란 것은 변경도 가능해요. 무엇도 가능하다고? 변경. 한번 정했다고 해서 그대로 가는 거 아니라 필요하면 변경도 가능하다 이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변경도 가능하다. 언제 변경이 가능하냐?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 그때 죽고 언제예요?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을 딱 정하고 나서도 변경할 수 있어. 변경. 그래, 변경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정도. 변경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그때 변경하게 되는 경우수를 보면 박스 안에 들어가면 뭐라고 나오는데 통과.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셔서 바로 237페이지, 237페이지 넘어가시고, 238페이지 넘어가시고, 242페이지, 240페이지 수용 사용 방식에 따른 사업식이 나와있죠. 이 파트 잠시 쉬었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사업에 착수하게 될 때에 저기 개발계획서님이 수용 사용 방식을 정해서 합니다라고 정해놨다면 그 사업장에서는 수용 사용 방식을 정해서 합니다. 잠시 후에 이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